안녕하세요. 그린 라이프 센스입니다. 제가 몸이 많이 아파서 영상을 못 올리고 신경을 너무 많이 쓰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일단 사진만 담아둔 건데요. 지금 5월 30일하고 6월 1일 날 사진 담은 것만 우선 올려봅니다. 제가 계속 부토를 많이 하고 먹으면 체하고 어떨 때는 물까지 막 체해서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기운도 없고 먹지를 못하니까 기운이 일단 없고 체중이 완전히 내려가서 정말 피골이 상접해갖고 막 힘줄이 막 보여요. 팔뚝 같은 데 보면. 그래서 일단은 너무 아프니까 통증도 심하고 그래서 이제 그냥 누워 있기만 하고 잠만 자고 계속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정신을 좀 차리면서 제비콩, 예전에도 제비콩 많이 먹었는데 제비콩을 갈아 먹어야겠다 생각을 했죠. 이제 이렇게 통증 때문에 그 신경을 못 썼는데 제비콩을 또 한번 먹어봐야겠다 싶어서 그걸 갈아서 아니 볶아서 푹 우려서 이제 그걸 갈았어요. 갈아서 라떼처럼 해서 조금씩 먹고 그랬더니 바로 이렇게 좋아지더라고요. 그래서 한 이틀 지나니까 완전히 이제 좋아지고 기운도 많이 차렸고요. 이제 조금씩 뭘 갈아 먹고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,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올립니다. 이렇게 영상을. 너무 계속 안 올리고 하면 구독자님들도 빠져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좀그 동영상에 문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라도 올려야겠다 싶어서 올리고요. 꽃 이름을 모를까 봐서 제가 이름을 꽃 이름을 자막으로 올려두겠습니다. 너무 죄송합니다. 저기 빨리 못 올려서 씨앗하고 나눠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막 힘들어서. 그냥 자꾸 누워 있게 되니까 밀어뒀는데 이제부터 씨앗도 식물체도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약속인데 빨리 진행을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. 빨리 하도록 할게요.